원형 다층 석답이라고 그래요. 보물 제 798호죠. 네. 우리나라에서는 보기 드문 원형 석탑인데요. 네. 이 탑의 구성은 하나의 돌로 된 거북이 모양의 원형을 따서 지대석 위에 이렇게 원형으로 뒀잖아요. 네. 오. 예. 오매석을 조각해서 네네네. 어깨석을 모두 하나씩 이렇게 만들어서 조립해서 만든 거예요. 이것이 이제 고려 시대의 탑으로 추정이 됩니다. 아, 이게요? 높이는 5.8m죠. 5.8m. 석탑들은 보통 뾰족하거나 네네. 이렇게 그 피라미드식으로 돼 있다든가 보통 우리가 보는 석탑으로 돼 있는데 이 탑은 원형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연꽃 모양을 하고 있어요. 연꽃 모양이에요, 네. 진짜. 아, 그렇다. 그리고 현대식대로 그 조립해서 각자의 그 모양으로 네. 떠서 이렇게 조립한 것 같다는 느낌도 들고요. 오, 그러네. 네. 연꽃 모양으로 원형으로 되네. 보면 이 면과 면에 다 네. 이렇게 붙였잖아요. 아, 네. 아, 그래. 다 우와. 이렇게 붙여서 조각해서 하는 것처럼. 네. 와, 아름답다. 정말 경이롭네. 그렇죠. 네. 부처님의 마음처럼 표현을 했나 봐요. 저는 오늘 봤던 것 중에 제일 인상 깊어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네. 우리가 원형 석탑은 거의 본 적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오매석을 조각해서 팔각을 만들어 버렸다는 것이 경이롭잖아요. 아, 진짜 경이롭다. 이 면이 팔각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붙인 게 8조각을 붙였다는 거죠.